다른 아침부터 고기를 준비한다는 프랜차이즈 갈비찜 전문점. 갈비뼈에 두툼하게 붙어있는 갈비살이 먹음직스럽습니다. 소갈비는 역시 손으로 잡고 뜯어야 제맛. 그 맛이 궁금한데요. 몇 분만 이게 될까요? 우리 평소 먹는 그 맛이고 특별히 없는 좀 질기다는 점? 그것대고는 근데 원래 갈비찜이 좀 질긴가? 운동량이 적은 부위이기 때문에 지방이 많고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인 소갈비살. 그러나 이곳의 갈비살은 한눈에도 단단해 보입니다. 갈비살을 찢어보니 질긴 육질이 느껴집니다. 우리는 갈비를 직접 준비한다는 사장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. 갈비가 비닐이랑 막 많은 게 아니에요. 거의 살포기잖아요. 우리는 갈비찜 전문점의 본사를 찾아가 소갈비찜의 조리 과정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. 본사 방침에 따라 같은 고기를 사용하는 프랜차이즈. 냉동된 채 국내에 들어오는 수입산 소갈비는 가공 공장에서 양념을 더한 다음 다시 냉동하여 전국의 프랜차이즈로 배달됩니다. 이 안에 고기 들어있는 거예요? 고기랑 양념 육장이 다 들어있어요. 아, 그냥 통으로 붓기만 하면 돼요, 그럼? 버섯? 냉동된 양념 갈비찜을 익히기만 하면 조리는 쉽게 완성됩니다. 아, 갈비가 지금 익고 있는 거예요? 네. 약간 반쯤 해졌을 때. 아, 아직 해동은 안 됐네. 네, 반쯤 해졌을 때. 금방 풀려요. 찜통 속에서도 해동이 되지 않은 채 얼어붙어 있는 소갈비. 매일 아침 조리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. 주말 거를 한 목요일부터 준비를 해서. 네. 아. 그러면 다 익힌 상태로 다음 날까지 보관하는 거네요? 분주한 주말을 대비해 3, 4일치 갈비찜을 미리 준비한다는 직원. 한번 익혀둔 갈비를 또다시 냉동 보관하고 있었는데요. 하얀 기름이 둥둥 뜬 갈비찜이 위생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. 냉동 상태로 수입된 이 소갈비는 손님 상에 오르기까지 총 3번 이상의 냉동과 해동 과정을 반복하는 것. 그 과정에서 육즙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수분 함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. 이는 육질이 질겨질 수 있습니다.